인준아, 우리 바베큐 하기로 했던 거 언제 먹어요? 언니 저도 바베큐 하기로 했는데 4월? 알았어요. 다들 시간 타면 보여줄래요? 그리고 말들 편하게 해. 그치, 천원 학식 되게 괜찮거든. 너네 한번 먹어봐. 식당 갔어. 제일 맛집이야. 기억해서. 대현아, 너도 나랑 밥약하기로 했잖아. 지금 일정 잡을래? 아, 네. 너 시간표 보여줘볼래? 야, 너 사회철학 나랑 격강이네. 어, 누나도 사회철학 들으세요? 당연하지. 야, 나 오늘 발제하거든. 우리 나중에 같이 들으러 가자. 아, 네, 좋아요. 후쿠에 감시와 처벌과 관련한 발제문에 대해서 더 할 말 없으신가요? 말씀하세요. 그 푸코에게 있어서 정의나 윤리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시와 처벌에 따르면 우리 규율 사회에서는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규정된 사회 안에서 어떤 개인이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지 학우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의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푸코가 말하는 어떤 사회의 구조가 이제 사회 구조가 그냥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비판하고 어떤 사회화하기 위한 것으로 푸코가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선 발표자분의 주장에 첨언을 하자면 이러한 푸코의 사유에 관련한 사례가 중고등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벌점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체벌과 훈계에서 상당한 감시와 통제가 요구되는 상벌점 제도로의 이행은 푸코가 이야기하는 18세기 이후의 규율 권력과 상당한 일치성을 보인다는 논문입니다. 와 진짜 밥 진짜 잘 먹었어. 그 진짜 참치김밥 진짜 맛있더라. 그치, 거기 나름 유명 맛집이거든? 원래 그래서 웨이팅인데 운이 좋았어. 다음에 정우 있는 맛집도 가보자. 누나는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 아까 그 사회철학 시간에도 진짜 말 잘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던데. 응? 아니야. 야, 전공 몇 개 들어보면 그거 별거 아니다? 아 그래도 진짜 대단한 거지. 다른 선배들은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근데 누나는 이렇게 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커서 뭐 할 거야? 나? 글쎄 이것저것 생각해보곤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야. 아무래도 철학함이라는 태도를 가르치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적성에도 맞고.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니면 경영이나 행정 쪽도 고민 중. 아무래도 철학 자체가 여러 학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을 배우잖아. 그래서 다른 학문을 학습할 때도 시너지 역할을 주거든. 그러면은 다른 선배들은 어떤 직업으로 나가려시는 것 같아? 물론 행시를 준비하거나 경영 경제로 이중 전공을 해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보면은 로스쿨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아. 미술이나 미디어, 음악, 영화 등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도 많더라고. 실제로 PD나 영화 감독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야. 철학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원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 같아. 야, 너 왜 이제 와? 너 여자친구 만나봤지? 아니야. 야, 뭐 아니래. 나도 다 알아. 내 여자친구 생각하면? 나 오늘 동성 결혼.